마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게 벌써 한 네 달은 지났더라고요. 제가 원래 결혼하고 바로 레진 콘텐츠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부케꽃 문진이었는데 네, 이제서야 가지고 왔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케를 받는 사람은 6개월 안에 결혼을 한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곧 결혼하는 친구가 부케를 받아서 그 부케의 꽃으로 뭐 캔들 공방 같은 곳에 의뢰해서 다시 신부한테 꽃을 선물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레진 유튜버로서 직접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고 딱히 사람을 지정하고 부케를 던지기보다는 이벤트 형식으로 꽃 문진을 선물해주기로 했습니다. TMI지만 제가 코시국에 결혼을 해서 인원이 진짜 적었는데 덕분에 친구들이 연보라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와줘서 부케 이벤트 때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게다가 신기하게 받은 친구도 그 다음 달에 결혼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걸 여태까지 업로드를 못한 거예요. 왜냐? 이 문진 아트가 이 마니랜드 레진 공작 책에도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보다 좀 더 신박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책에 있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반짝반짝거리게 마감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바로 부케 꽃 말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말리기 위해선 수분을 날릴 방부제, 실리카겔이 필요해요. 실리카겔을 다룰 땐 장갑을 착용하시고 또 가루가 날리니까 마스크도 착용하고 해주세요. 꽃다발 전체를 말리고 싶으면 실리카겔은 최소 3-4 봉지는 필요합니다. 빈통에 실리카겔을 먼저 아래 1단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잎이나 꽃을 잘 잘라서 실리카겔 위에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겔을 솔솔 뿌려서 꽃이 모두 덮이게 해주세요. 이때 사실 꽃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 모래의 꽃 모양이 딱 잡히게 꽂아서 신경을 써주는 편이 좋은데요. 저는 지금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하느라고 진이 매우 빠진 상태였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때 부케 말고도 받아온 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아까우니까 다 예쁘게 한번 말려봤습니다. 참고로 꽃 수분이 완전히 다 날아가야지 꽃이 레진에 들어갔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오래 넣어놔도 꽃이 아예 바스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넣어놓고 예쁘게 말랐다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조금 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꽃을 다 말린 다음에도 보관도 주의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꽃이 잘 덮였으면 뚜껑을 덮어주고 2주 동안 말려줄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마른 핑크 장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꽃 같은 자연물은 생김새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대로 레진에 넣으면 기포가 생기기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늘 레진에 통으로 넣기 전에 꽃을 먼저 레진으로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부케를 문진으로 만드는 걸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레진 계량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제와 경화제를 일정한 무게 비율에 맞춰서 소량 준비한 다음 3분 이상 꼼꼼히 실금이 없도록 섞어줍니다. 아무 실리콘 컵이나 몰드 위에 꽃을 배치하고 레진을 위에 따라 꽃을 레진에 적셔주었어요. 사실 이액형 레진 말고 바로 UV 레진으로 코팅하는 법이 더 간단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레진을 전체적으로 꽃잎과 꽃 안쪽에 잘 스며들도록 작업해준 다음에 레진이 마를 때까지 경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문진이 될 7cm 이 구 몰드 하단 부분에도 미리 레진을 조금 부어서 같이 경화시켜줄게요. 문진 만들 땐 아무래도 경화시간이 길어서 기포가 잘 안 생기는 레진을 더 추천드립니다. 짠! 꽃이 굳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번 더 UV 레진으로 꽃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을 모두 레진으로 미리 채워주었어요. 이 꽃 사이사이에 이 에어 포켓이라는 큰 기포가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에어포켓 없애려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다가 다 실패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이 늦어지게 되었어요. 자, 다 굳은 구몰드 위에도 레진을 조금 먼저 부어주고 조심히 장미꽃을 뒤집어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레진을 마저 채워줄게요. 저는 꽃 크기가 좀 작아서 주변에 부케에 같이 있었던 안개꽃이나 잎들을 장식해서 넣어주었어요. 이대로 24시간 경화시킵니다. 다음날 레진이 잘 굳었으면 이제 상단부 몰드 뚜껑을 가져와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레진을 위에 마저 채워 넣어주시고 경화시켜주세요. 저는 이때 레진을 한 번에 다 넣었는데 사실 이러면 자잘한 기포가 다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도 아래 했던 것처럼 레진을 몇 단 나눠서 경화시켜주시는 편이 층이 좀 나뉘는 건 보일 수 있지만 더 깔끔하게 제작되니까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채우진 않고 한 1cm 정도는 비워서 문진의 바닥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떨리는 디몰딩 시간. 무광에다가 실리콘이 달라붙기까지 해서 당황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연습하느라 이 몰드를 하도 많이 썼더니 코팅멸이 닳아서 이렇게 무광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저는 이제 반짝반짝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해줄 거라서 이 몰드도 찢어지기 전까지 개의치 않고 그냥 사용 중입니다. 짠! 작은 기포들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슬 같고 더 청초해 보여서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지금 광이 없는 부분들도 투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구 몰드는 상부와 하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좀 선이 진하게 생겨요. 이 선을 습식사포에 물을 뿌려서 최대한 다듬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포의 굵기가 굵은 사포부터 점점 고운 사포로 표면을 연마해주세요. 완전히 선이 사라지게 하긴 쉽지 않긴 하지만 사포질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제일 쾌감 쩌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와플 실리콘 받침대를 아래 깔아주고 크기가 작은 미니 교반컵같이 작은 실리콘 몰드를 바로 이렇게 문진 아래에 받쳐서 세워주세요. 문진을 이제 공중부양시키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액형 레진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세요. 뿌였던 안쪽이 맑아지는 쾌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윗부분은 대체로 골고루 잘 발리는데 아랫부분은 잘 안 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 붓이나 일반 붓으로 레진을 아래쪽에 꼼꼼히 조심조심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와플 받침대를 쓰면 레진이 아래로 흐르더라도 밖으로 레진이 넘치지 않아서 매우 잘 이용 중입니다. 자, 이 상태로 레진을 잘 말려줄게요. 짠! 레진이 잘 경화되었나요? 아래 받친 게 실리콘이라서 쉽게 잘 떨어질 거예요. 다 이제 아래쪽에 날카로운 바닥 부분만 또 물사포를 사용해서 곱게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뒤에 있는 저것들은 저의 실패의 아이들입니다. 이건 에어포켓이 생겼었고 이것들은 장기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건데 나름 장기포들이 많이 생긴 것도 그 나름의 느낌이 있어서 소장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럼 이 부케 문진을 네 달을 기다려준 친구에게 빨리 전달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꽃을 평생 동안 시들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문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아, 참고로 문진은 원래 이렇게 종이가 날아가지 않게 위에 이렇게 눌러두는 무게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장식품으로 많이 쓰죠.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